사는 척 하는 애 버리고 가자. 지금은 6시 반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같은 소리가 들렸네. 저희는 지금 버스 티켓 구매하러 갑니다. 왜 이렇게 웃다? 좀 모자이크 많다. 버스를 하고 갑니다. 24번 좌석입니다. 저희는 이제 다 먹고 저희 검사하러 들어갑니다. 지금 사람들 없네요. 스카이라이너가 있고 이쪽으로 보면 JR 있습니다. 마스크 투 신주쿠네. 아, 시부야. 시부야. Sorry, sorry. Thank you so much. JR 패스 여기로 갑니다. 여기 우리는 카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1에서 7차. 저희는 1번으로 갑니다. 이건 면도, 이건 비. 어, 난 면도. 비타만. 끝. 와, 진짜 그냥 짐 풀 곳은 없다. 불 다 켠 거지. 와, 근데 여기 참 빡세게 닦았다. 하이, 도쿄. 정말 깨끗해요. 1층짜리 있었는데 1층은 침대가 너무 작아 보여서 오늘 하루 있을 거기 때문에 2층짜리로 했고 크기는 일본답게 작습니다. 어? 저기 서비스 티켓 있다. 드링크 금고도 있고 드라이기, 냉장고, 칫솔 여기 있더냐. 물 두 개 있고 여기는 딱 일본 느낌 화장실입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수건 있고 바로 샤워실. 이거 샴푸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야키니쿠 먹으러 갑니다. 어, 저기 스벅이다. 스타벅스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어요. 저희는 여기 갑니다. 비프 킹 뭐냐? 흥유한 그런 어두운 거리였는데 이렇게 즐겨서 스타벅스. 뭔가 교자에, 어, 저기 교자다. 여기 뭐 많아요. 오늘 슬티골목
아 진짜 생가치로 나와서 그 엄마 아빠가 뭐 계속 먹고 있을 것 같아. 여기 분위기 있습니다. 시프라 스크램블 스퀘어 적혀 있어요. 아니 이거 아니야? 한 장 찍고 갈래 나 블로그. 와 여기 여기도 창문 진짜 시깔끔하게 자리에 앉아. 이게 메뉴판인 것 같아. 요즘 일본은 그렇대. 맛을 보는 거라도. 야 진짜 생강맛인데 이걸 살 거. 레몬 짜놓은 그런 맛. 와 일본 와서 첫 끼다 우리. 레몬향이 어울리지? 짭조름하고 되게 쫄깃해. 밥안주다 이거. 맛있다. 양념 짭조름해서 맛있다. 이 집은 또 어떻게 알았대? 유튜브에서 와 진짜 어때? 얼추 샐러드 야채 필요하지. 고기 하나 나오는데 왜 이래 오래 걸리지? 맛있지? 고기 잡아서 나오나 봐. 좀 담백하다. 아, 그래, 코스 노파인데. 아, 코스 노파. 맛있겠다. 얘는 뭐야? 이거 소스 맛있더라. 살짝 살짝. 양념 매일 맛있어. 뭐야? 애껴 먹고 싶다. 근데 뭐 거의 한 5천 원. 와 미쳤다. 진짜 노가리 없어졌어. 어디 갔어? 와. 너무 맛있는데? 타올라간 지금. 근데 이것도 내가 구울 거 아니야? 뭐라 할까 이거? 어. 그럴 것 같아. 욕 먹기 전에 그냥 넘기자. 얘는 짭조름 스타일이네. 아까 그게 대박이었어. 고마운 거. 근데 위에 소스부위라서 그럼 이제 안 되네. 찍어 먹어볼까? 이 맛이네. 아까 첫 번째랑 식감 똑같다. 1枚 ずつ 焼きます 하나씩 먹으라고? 하나씩 해주신다. 유튜브 할 때 괜찮아요. 소스 좀더 つけて 힘들었는데? 아 또 생각이야? 두껍기는 더 두꺼운데? 어디 갔어? 두꺼운데 왜 녹아? 없어. 엽차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없나? 근데 진짜 담배 냄새. 언니가 사줬습니다. 저희는 아까 2층으로 왔으면 됐습니다. 아니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 1층만 다니지 말고 무조건 2층으로 다니세요. 다 연결돼 있다. 유튜버야? 어 나 이건 본거 아닌가? 이거 맞을래 하나 화장실 하나 할까? 아니면 화장실 만 할까? 난 저걸 봤다. 뭐? 이거? 어. 휘낭시에 먹어보자. 난 휘낭시 안 먹었어. 유명한 맛보겠습니다. 야, 당장 박스채 사야 돼. 대박 맛있다. 곱빵 속촉.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어 이거. 버터를 때려 넣어 엄마. 이거 진짜 커피랑이다. 커피 어딨어? 아? 아 커피 샀어야 됐어. 저희는 뷰티엔드 갑니다.
같이 해서 오늘 일본 축구하는 날인 것 같아요. 야, 그럼 이 작가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사람 많겠는데? 저희는 도쿄엔즈 갑니다. 오늘까지 10% 쿠폰이 있어요. 6층에 크래프트하고 5층에 스테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서 도움 되겠다. 근데 잘 있는 것도 귀엽다.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재밌겠다. 여기에는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습니다. 이거 언니가 만들었는 거. 다이어리 너무 귀여워. 사이즈 너무 귀여워. 언니랑 제가 환장하는 스티커도 있어. 5A가 좋아. 눈이 충혈됐습니다. 너무 비가 해서 목도 갔어요. 와, 앙상맛. 이런 거는 근데 먹어요. 아니야, 근데 먹어도 돼. 여기 지체하면 우리 커피 못 먹어. 이거 필터 한정 같은 거. 이런 것도 맛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직 건진 게 없네. 진한 라떼. 솔직히 커피가 맛있는 건 맛있고 맛없는 건 맛없다 이까지지. 그 이상의 맛을 하기에는 굳이. 저희는 너무 힘들어서 숙소 왔습니다. 아휴, 여기는 내 자리. 2층 씻고 나왔고 저는 인스타 뚱그리면서 라떼 먹고 아까 세븐일레븐에서 콘소메 포테이토 칩이 있길래 사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프랑크망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당 충전할 겸 젤리. 언니가 산 포키. 바타. 젤리. 캔디 미나. 까똥. 뭐야? 응, 찔겨. 무슨 맛 줄까? 한 가지 맛 섞여 있어. 포도 사이다 콜라. 이거는 포도. 사이다는 딱 우리 아는 그 사이다 맛이야. 맛은 있습니다. 콘소메 먹어보겠습니다. 오! 스튜 향. 맛은 그냥 감자칩 맛이야. 뭐야? 달콤한 맛이 날 거라고 예상하고 샀는데 그 맛은 전혀 아니고 맥주 안주로 괜찮을 것 같다. 푸딩 두 가지 사왔습니다. 무슨 시토케루 푸딩. 노이토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 강남이도 그거 좋아하잖아. 이 푸딩 먹어볼게요. 카라멜 같이 먹어야 돼요. 오, 쓰다. 진짜 그 달고나 씁쓸한 맛이랑 같이 먹는 것 같아. 맛있는데? 얘는 평소에 먹는 거. 얘가 더 몰캉몰캉한 재질이다. 이거보다는 아까 처음에 먹은 게 난 더 어때. 그래서 언니한테 최애 푸딩 바뀌었나? 그거 먹을래. 좀 별다른 거. 이거? 응. 굿모닝. 아침입니다.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보다 좀 늦게 일어나서 먹으려고 했던 함박은 11시에 일어났는데 9시부터 대기표를 뽑아야 된다길래 패스했어요. 저는 오늘 얇은 목티에다가 원피스 뽀글이 입었어요. 막 그렇게 추우진 않던데 바람 좀 분다고 합니다. 머리는 털 느낌으로. 아, 하나만 해도 바로 되는구나. 여기 도라에몽 이런 것도 있어요. 저기 저희 숙소였고 이렇게 바로 건너편 스타벅스도 있고 밑에 물도 있습니다. 암벽 공간도 있고 스노우보드 타는 것도 있어요. 저희 놀 수 있다가 지금 사우스 맛있는 게 많아서 뭘 먹을지 들어가보고 여기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귀여운 포구리. 언니야, 언니야, 룩이 어울린다. 여기 레코드 판판다. 여기는 뭐야?
뭐야? 그냥 고기하고 밥. 아, 도시락 느낌. 여기 푸드코트 잘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 같이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비프탑 버스크림 하나 할까? 아, 판다다, 판다. 판다. 中にピーナッツ入ってますけど大丈夫ですか？会計は一緒ですか？いらっしゃいませ。パンダエクスプレスでは、このように世界を담았고、パッとベルチューンだった。今日は、このように食べて、また美味しいです。アニが좋네요、タコ。インソースで발라먹습니다。그리고、メロンソーダ。짭조름 감기. 어쩐다. 오렌지 치킨. 매콤새콤. 타코 소스 뿌렸고 먹어보겠습니다. 언니야, 부드러운 거 할래? 딱딱한 거 할래? 반반 먹어. 그냥 간식 먹는 느낌이야. 우리나라 것도 맛있는데. 저희는 다음 숙소로 이동합니다. 올데이 플레이스 시부야. 올데이 플레이스 시부야 갑니다. 짐 맡겨두고 저희는 놀러 갈 거예요. 아, 그래? 여기 체크인 저기서 하는 거 아니지? 짐 맡겨뒀습니다. 저희는 이제 키디랜드랑 갈 거예요. 와, 예뻐 여기. 언니가 여기 커피 맛있대요. 저희는 타코 먹으러 갑니다. 코카콜라. 이런 한적한 거리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자동차 모자이크 안에서도 좋아. 저기 신사 들어가는 그런 곳이 있어요. 진짜 예쁘다. 하나에서 나눠 먹자. 짜잔. 시원해기 마요입니다. 와, 연기 봐. 미쳤다, 연기 봐. 짭조름해. 우리가 아는 맛이 아니야. 맛있다. 점점 많아진다. 근데 입에 파 냄새가 벌써 장난 아니다. 맵다. 응, 먹고 있는 너 찍어줄게. 누가 그렇게 찍어? 왜? 너무 부담스러워. 유미리다도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라벨을 나도 뭐 できるん ですけど. 아. 언니 거는 달다 레몬 트리. 나는 재즈 귀여워. 30mm 이거 사이즈 너무 귀여웠어. 키디랜드 왔습니다. 어, 아, 귀엽다. 와, 언니야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어, 그러게. 내려가? 괜찮아요? 그럼 괜찮은데? 어, 언니야, 이거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캐릭터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 제일 싫은 애 얘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얘 나왔어. 하나 더 해. 나 얘 원하는데 셀리. 나는 저녁에 이러다. 아, 제발. 똑같은 거 나오면 아, 그런 재수없는 말 하지 마라. 나오면 니 탓이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샀어. 이거 세 개 랜덤이야? 이렇게까지. 이건 이쁜데? 랜덤은 그거 두 종류 바뀌었어? 이거 컵인 거 같다. 위로 길다. 어, 옆으로 열고 이거는 위로. 위로 길다. 이거 935. 랜덤 하나 샀습니다. 언니야도 똑같은 거 샀어요. 어? 대기가 성질 급한 한국인 성격. 일단은 제일 갖고 싶은 거. 난 비 오는 거랑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2번째. 난 다 좋아. 다 귀여워. 내가 먼저 볼까? 어. 내가 먼저 볼까? 그래. 난 왠지 물결일 것 같아. 바라던 거야? 세상 관리를 못하네. 크리스마스. 난 크리스마스 좋아. 얘 눈사람 뭐 미친 거 아니야? 우와 대박. 보이냐 이게? 응. 언니야 말하는 쿠키도 있다. 당근 케이크는 누른가? 그럼 나는 완전... 카페인 포함이 안 되겠다. 어, 케이크. 치즈케이크, 쿠키, 라떼, 아메. 둘 다 뜨거운 거 알걸. 있으니까 춥다. 신맛보다 씁쓸한데? 신맛이 좀 강하고. 아 근데 이거 뭐야? 저 이거 자고가. 아 되게 없어 보인다. 근데 접시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이거 우리 뽑은 이런 거야. 뭐야 도대체? 아니야. 커피 맛있다. 맛있다. 치즈케이크 밑에 쿠키가 맛있다. 바로 옆에 랄프 왔습니다. 언니가 목도리 사줬어요. 부자 언니를 둬야 되는 이유. 뭐야 후루씨. 아빠 선물 그리고 언니가 사준 목도리랑 언니 목도리 있어요. 저희는 로카스로 나타납니다. 주변에 갑자기 한국인 있을까봐. 왜 이렇게 갑자기 친한 척 하는 거 했다가 내가 그 선물을 이어서 처음인가 해. 저희는 86번을 타고 갑니다. 동태산도 역이에요. 어? 86? 86 왜 저기가? 1.5명 앉는 건데. 타워 리코드 왔습니다. 언니 뭐 볼 거 있다 해가지고. 디즈니 스토어. 와 여기 귀엽다. 와 이거 뭐야? 세부야. 30주.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와, 나 이런 거 좋아. 6층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6층은 화장품. 5층.
귀여운 코너 왔습니다. 네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또 좋다. 이거 살까? 나 이거 있나?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내가 쓸어 담았던 것들. 문구에 흥미가 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잖아. 얘 하나 해야겠다. 스프. 사촌 왔는데 가습기가 틈을 쉬어요. 미피. 이런 것도 귀여운데. 이런 거는 회색 옷 붙인 게 올 것 같다. 야, 여기 4명밖에 못 다닐 것 같은데. 4명도 이렇게 다니는데 여유라고. 근데 6명이라고 해놨어. 아, 벌보다가 좋다. 유심은 갑자기 데이터 네. 없을 때고. 자리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문은 이걸로 해서 감탄합니다. 배고프다. 이거 맛있겠다. 양배추. 연골. 계란 맛있어. 레몬. 맥주. 완전 짭조름. 밥. 국. 이거 그거였지. 뭐였지? 이거는 그 소금은 완전 안 죽어. 양념은 밥. 양배추에 뭐야? 다시마 절인 걸걸? 이거는 치즈가 들어간 고로케입니다. 여기 찍어 먹는 게 낫겠어. 맛있네. 은은하게 약간 달콤. 전 이제 앞으로 일본 오면 도시락 쓸 겁니다. 와우. 어제 맛있게 먹었던 부딩 패밀리마트에서 샀답니다. 저희는 지금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전 숙소랑 우리 숙소 진짜 가까워. 일로 그냥 쭉 가면 숙소. 근데 저희가 좀 더 싸. 한 2만원? 힘들게 왔습니다. 이거 그냥 엄청 됩니다. 그럼 뭐 없어? 저희는 편의점에서 원하는 거 먹고 하나도 안 남아. 먹고 하고 숙소 체크인 갑니다. 이 언니는 지금 땀 안 쳤나? 저희는 여기 왔는데 이거 왜 숫자가 반대로 돼 있는 걸까요? 일단 숙소에 갑니다. 어때? 깔끔하네. 응. 넓다. 거기보다 쓰기 더 편하다. TV도 크다. 오. 냉장고 아까 거기랑 똑같아. 열면은 깜짝 놀랄 거야. 화장실 더 넓다. 따라따라따. 두둥. 젊은 척 하나 걸렸네. 타월. 야, 너 가습기도 있는데? 왜 그러면? 미친 거 아니야? 처음부터 여기 온 거야. 여기. 탁자도 이렇게 있을 공간이 있고 일단 공간부터가 완전 몇 배 차이다. 여기 올데이가 아침에 묵었던 데보다 넓고 좋아요. 저는 지금 55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 언니는 지금 55만 원 이상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피규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귀엽다. 난 저 비 오는 날 귀엽던데. 여기는 편의점에서 이걸 사왔어요. 밀크티 슈크림. 아니면 저거 두유야? 코희네. 그리고 군고구마 푸딩이었나? 그거랑 이거 너무 대충 찍는 거 아니야? 네? 크림퍼프 그리고 어제 맛있게 먹었던 푸딩. 역대급으로 일본 쇼핑 소박하게 했습니다.
원래 일본 오면 엄청 많이 사서 침대를 덮었는데 문구에 흥미가 떨어져서 얘는 첫째 날에 도쿄엔즈에서 샀던 스티커들. 전 자글자글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로프트에서 구매한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네일을 받고 이거 큐티클 부분 관리해야 돼서 오일 작은 사이즈 이거 하나 구매했고 샤프인데 색감 괜찮고 심플해서 구매했습니다. 이거는 스티커. 원래 가면 한 10개 넘게 겟해 오는데 판다 판다. 이거는 여기 푸시 누르면 크리스마스 노래 나오는 이렇게 세워둔 거거든요. 여기 뒤에 편지도 적을 수 있어서 선물을 할까 하다가 너무 제가 갖고 싶어서 제가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찍게. 오리는 노란색도 있었고 하얀색도 있었는데 투명한 게 마음에 들어서 투명한 거랑 이거는 뭔가 귀여워서 곰돌이. 끝! 너 혼자 반을 벌써 다 먹었나? 야! 고구마야! 왜 그거 주고 이거 먹으려고? 아니 먹어. 고구마 슈크림 그냥 커스터드 슈.